할렐루야. 오늘 기다리던 단비가 오는 거 보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비를 기다렸는지 지금 경기도 지역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비가 오는 날을 기다렸는데 부흥의 하는 가운데 비가 온 거 보니까 우리 신앙등교에 성령의 단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제의 말씀 한번 같이 해봅시다. 믿음의 곧게 서서 시작. 믿음의 곧게 서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곧게 서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실은 그 주제만 저것만 잘 되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믿음의 곧게 서고 성령이 충만한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마치 믿음은 자동차가 키를 움직이는 것 같아서 우리 삶의 방향과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기름, 성령은 기름과 같아서 우리의 삶에 능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믿음의 곳에 서서 감사함으로 성령으로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약속한 것처럼 한 번도 안 빠진 분에게 그리고 한 사람 이상 교회로 모시고 오신 분에게 제 책을 선물로 드리는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쓴 책이 몇 권인가 봤더니 22권이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썼나 생각할 만큼 많이 책을 썼더라고요. 그 책 중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책을 내일 당장 줄 수는 없어요. 가져오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인원을 보고해 주면 주일날 받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수요일날 총동원 주일이야. 수요일날 저녁에는 모든 식구와 가족별로 앉겠어요. 가족별로 엄마 아빠 아들 뭐 전주에 익산에 군산에 사는 아들들 전부 불러내세요. 딸들 다 불러내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전부 오라 그래. 모교회 한번 올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아멘. 주일날은 자기 교회하지만 부흥성이 할 때는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 한번 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사는 사람 다 불러 먹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들 자라나는 세대 아직 총각들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제가 그날 특별하게 기도할 테니까 우리가 총각들은 전부 장가갈 줄로 믿습니다. 아가씨들은 좋은 남편을 만날지어다. 아가씨들 혹시 못 만나면 저희 교회에서 제가 책임질 테니까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중매해 줄 테니까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다 축복받고 자라야 돼요. 그 아이들 전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테니까 그냥 우리가 축복받는 거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가 축복받는 게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새벽에 못 나오니까 수요일 밤에 나와요. 수요일 밤에 가족별로 나와서 함께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아침에 성령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지만 동시에 교회를 세우고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많은 일 중에 가장 소중한 건 뭐냐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교회를 이 땅에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모든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모든 교회 역사하시는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많이 수도 줄고 문제도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교단에 총회를 작년에 갔는데 총회에 가서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단만 2만 명이 줄었다. 2만 명. 2만 명이 줄었는데 이 교회는 놀라지도 않아. 2만 명이 작은 수가 아닌데 2만 명은 1,000명짜리 교회가 20개가 없어진 겁니다. 우리 교회 1,000명 교회가 7개밖에 안 돼요. 우리 교단의 1,000명 이상 교회가 7개야. 내가 세어보니까. 그 교단이 1,000명 이상 교회가 7개인데 그 1,000명짜리 교회가 20개가 한 해 동안 사라진 거야. 2만 명이.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몇 년 전에 가니까 7,800명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줄은 것은 사람들의 수를 적겠어요. 그러니까 훨씬 그보다 많이 줄었을 텐데 그냥 2만 명 잡더라고요. 2만 명 잡아도 한 9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우리 교단에 아무도 안 남아. 하나에 2만 명씩 줄어가면. 이거 심각한 문제다 이거야. 그럼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만 그러냐. 다른 교단은 더 많이 들어. 뭐 예장 합동직이니 뭐니 이런 건 5만 명, 10만 명씩 줄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국교회가 이거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과연 생존할 수 있을지 이게 염려가 될 만큼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고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정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가 뭐 좋든 나쁘든, 뭐 교회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교회가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상관없이 일단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멘. 이 교회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들으며, 교회를 통해서 통하지 않고는 어떻게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어떻게 말씀을 배우고 성숙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좋건 나쁘건 간에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일단 구원받지도 못하고 하나님 복음을 들을 수도 없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왕성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지금 교회가 줄어들고 문제가 생기고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밤에 신앙등교회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 프란시스코를 매우 좋아하는데요, 이 12세기, 13세기 살았던 이탈리아의 성 프란시스코, 그 성 프란시스코가 굉장히 예수님을 닮은 훌륭한 영성의 소유자여서 그래서 존경하지만 더 존경한 이유는 그가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죠. 이 성 프란시스코 시대에는 십자군전쟁이 망해가지고 유럽 교회가 무너질 때예요. 교황권이 타락하고 뭐 교회들이 막 무너지고 패스트병으로 인해서 유럽의 3분의 1이 몰살당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이 성 프란시스코는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교회와 함께 교회 안에서, 다 같이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다 같이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이 성 프란시스코는 무너져가는 교회, 무너져간 교회를 수축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제로 새 교회를 수축했고, 그리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시켰지만은 이 성 프란시스코는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고 교회를 하나되게 하면서 그 문제가 많은 교회, 그 교황도 타락하고 주교들도 타락하고 뭐 교회들이 뭐 면죄부 뭐 이것저것 해서 문제가 많은 그런 시대의 교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이렇게 섬겼으니,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는 제가 존경할 만한 분인데, 다시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교회를 떠나면 물을 떠난 고기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 교회가 뭐냐, 어떻게 교회는 탄생했으며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28절 말씀을 우리가 아주 굉장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이에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 뒷부분 다시 보는데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건 중요한 게, 다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뭐 PPT 준비되어 있으면 보여주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제일 위에서부터 보는데, 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웠냐? 자기 피로 사셨다. 이 자기 피로, 실제로 이 땅에서 십자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피를 흘렸어요? 하나님이 피를 흘렸어요? 예수님이 피 흘렸죠. 그러면 이 말씀은 이렇게 쓰면 안 되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고 자기 아들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자기 아들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자기 피라고 말했다. 자기 피. 예수님이 실제로 피를 흘렸는데 왜 이렇게 썼을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삼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라고 굳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흘린 피는 하나님의 피야. 예수님이 자기 피로 십자가에 죽으신 피로 교회가 탄생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교회를 누가 세웠냐, 교회는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교회 건물로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땅을 내놔서 교회를 지을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모두 헌금해가지고 뭐 교회를 지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노력해서 교회를 지은 건 맞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뭘로 세웠냐? 피 흘려 세웠다. 누구 피를 흘렸나? 그의 아들의 피를 흘려서 교회를 세웠다. 이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서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으니 교회는 정말 소중하다. 교회가 다른 것과 다른 것은 다른 건 전부 돈으로 짓고 그냥 뭐 사람들이 맨손으로 지었지만 교회는 피를 흘렸다. 여기 피를 흘린 사람이 있다. 피 흘렸다. 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잘 되게 돼 있고 반드시 그 피 위에 세워진 교회는 또 피를 요구하고 피를 통해서 이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세운 교회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 말씀하기를 너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 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시면서 교회의 기초를 놓았죠. 교회의 기초를 놓은 건 맞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교회를 세운 건 아니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교회의 기초를 놓은 건 맞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교회가 세워진 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예수님이 세우시고 성령님이 세워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예수님이 건축하시고 성령님이 지어가시고 네. 그러니까 삶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삶이 하나님의 작품. 사람들이 지은 건물은 사람이 지어요. 근데 교회만큼은 성삼위 하나님이 연합해서 함께 짓는데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보니까 에덴을 지으시고 교회의 모양을 만드신 거야. 그리고 교회의 모양을 만들어서 구약시대에 운영해봤는데 그게 성공적이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냈어. 예수님 보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반석 위에다가 그분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교회 세웠는데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본인이 건축하신 거야. 예수님 자신의 피로 교회를 세운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건축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건축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지금도 교회를 진행하시고 교회를 이끄시고 교회에 말씀하시고 설교하시고 선포하시고 친교하게 하시고 부지런히 교회를 살려주시는 마른 때 에스겔 골짜기에 그 뼈들을 살려내는 것처럼 오늘날도 성령님이 교회를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하나님의 작품 이것이 교회인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말한다면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교회 중심은 예수님이 돼야 돼요. 어떤 것도 교회 중심일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당회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총회가 예수님 대신할 수 없어요. 무슨 뭐 교황이 예수님 대신할 수 없어요.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어떤 조직, 어떤 원리, 어떤 신학, 어떤 신앙 고백, 어떤 교리 그 무엇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대신하지 않으니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교회의 예수님 중심성, 예수님이 든든하게 중심에 서 있을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 설교할 때 예수님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따라가고 사람들이 예수님 닮는데 교육의 목표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의 모든 치리와 법도와 질서가 예수님 중심으로 간다면 그 교회는 부족하지만 좋은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올 때마다 교회를 보는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뭐부터 봐요? 교회에 오면 어떤 사람은 사람부터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니까 뭐 예쁜 사람 많더라. 그 교회 가서 성가대원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성가대원 중에 누구 예쁜 사람 있는가 해가지고 점 찍어두고 그 사람만 보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그랬다니까 옛날에. 제가 옛날에 청년 때 믿음이 없을 때는 성가대만 목사님은 잘 안 보이고 성가대 개만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 안 나온 뒤부터 저도 교회 안 나갔잖아요. 얘가 교회 안 나와서 그 이쁜 아가씨가 안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보여. 어떤 교인들은 또 새벽 기도를 한 주쯤 나오더니 아니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거야. 아이 집사님 왜 요즘 새벽 기도 안 나와요? 아니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길 아니 새벽 기도 가니까 장로님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 있든 없든 당신은 당신 믿음을 유지해야지 장로님 보고 교회 나왔어요. 아니 그래도 장로님은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시험 들었다는 거지. 별것 때문에 다 시험도 들어. 그거 사람 보는 거예요. 사람 보는 거. 교회 와서 사람을 보는 거.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뭘 봐야 했냐? 위를 보라는 거, 위를.
교회에 와서 유일 보라는 것은 교회에서는 먼저 하나님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면 사람 보지 말고 그저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교회에 사람이 누가 있나 그게 중요하지 않고, 심지어 담임 목사님이 얼굴이 잘생겼나 못생겼나 그거 보지 말아요. 넥타이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넥타이 내가 선물한 거 맸나 안 맸나 그것만 보는 신자가 많더라고 보니까. 아이고 그래가지고 넥타이 안 맸다고 내가 혼났어 언젠가 한번. 아 넥타이 왜 안 맸냐고. 그 사람 넥타이만 바라보는가 봐. 이렇게 좀 다른 걸 바라보는 거는 그건 별로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언제나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죠. 사람 바라보면 사람은 죄인이야. 누구도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배를 타고 항해하는 배가 별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배를 바라보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지금 쭉 미국으로 가는데 저 앞에 가는 배가 멋져 보여. 그래서 그 배를 따라갔더니 걔가 브라질로 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별을 바라보고 가야만 제 코스로 가는데 다른 배를 바라보면 그 배는 다른 데로 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배를 따라가면 그 방향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걸 따라가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누가 있나, 아픈 사람 있나, 병든 사람 있나, 고민하는 사람 있나, 혹은 또 위로받을 사람 있나, 누가 돌아가신 사람 있나 하고 부지런히 교인들을 살피는 건 그 다음에 일이죠. 그 다음에 옆을 보는 건 그 두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혹시 뭐 내가 도와줄 사람 있나, 뭐 좀 손을 좀 써야 할 사람 있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님 이상은 뭐 장례식에 참석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장례식. 이 다른 건 몰라도 장례식이라는 건 부모가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이 부모가 돌아가신 사건은 이게 만만치 않는 사건이에요. 아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냥 완전히 이 지구가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그 어려울 때 가서 손잡아주면서 기도해주고 참여해주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교인 가운데 상이 나면 내가 그 사람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나는 그 사람 모르니까 안 갈 거야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누구든 우리 신앙등교회 교인이기만 하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이게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죠. 아멘. 아름다운 교회야. 그래서 옆을 보는 거.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다 아니다, 내가 이것들 이거 고쳐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바꿔야 되겠다는 것을 늘 말씀을 통해 자기를 바라봐. 이 안을 본다는 것은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거죠. 자기를 바라보고 부족한 걸 채우고 얼마나 배우려고 애를 쓰고 늘 사모하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밖을 보는데 교회는 안에만 웅크리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을 구원해야 되잖아.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까? 누구를 복음을 전할까? 어느 민족을 전할까? 어느 나라로 가야 될까? 누구한테 전도해야 될까? 부지런히 세상 밖에. 교회는 세상 밖으로 나오는 교회.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세상 밖으로 나가는데 처음부터 나갈 수는 없죠. 순서가 있죠. 제일 마지막에 은혜 받고 자기가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데 이 순서를 따라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누가 교회를 섬겨가는가를 한번 볼 건데 다시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봉사하게 돼요. 여기 19장이 보면 그 앞에 19장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한 말이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른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에 충격을 받고 가던 걸음을 멈춰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 3년씩이나 거기서 봉사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하면서 한 곳에 3년씩이나 있는 거는 에베소가 처음이야.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뒤에 에베소서를 보면 굉장히 성령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1장, 2장, 3장, 4장, 6장까지 영적 전투까지 전신갑주 입어라. 그래서 에베소서 나오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는 이 성령론이 약해서 성령이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 머물며 3년 동안 열심히 성경 가르치고 예수님 가르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3년 동안 교회가 많이 부흥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순교의 제물로 쓰려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에베소 교회와 작별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밀레도에 모여서 지나간 3년 동안의 우정과 사랑과 협력에 감사한 마음으로 눈물로 그들과 함께 끌어안고 울면서 작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20장은 눈물 없이는 못 읽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도행전 20장은 굉장히 눈물 나는 장면인데 그것은 그 장로님들과 목회자의 아름다운 이별의 모습을 담고 있고 그 아름다운 이별을 통하여 그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 당부하고 싶었던 얘기, 권면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면서 그리고 눈물로 끌어안고 울면서 헤어졌는데 그 뒤로 그들은 만나지를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서 결국은 로마에 가서 순교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마지막 장면인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이거 정말 비감스러운 장면인데 이 비감스러운 장면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 위에 감독자를 세웠다. 이 감독자를 세웠는데 감독자가 뭐 하는 거냐?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감독자를 잘 순종하고 섬겨야 된다 하고 감독자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 감독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감독자는 우선 목회자를 말한 거라고 봐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이 교회 지도자는 초대교회는 사도라고 불렀죠. 열두 사도. 한 100년 갔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죽게 돼요. 그 다음에 속사도 시대가 시작돼 한 주 200년부터 뭐 크리스토톰이라든지 뭐 또 뭐 훌륭한 크레멘트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속사도죠. 이 속사도 시대가 지나면서 교부 시대가 됩니다. 교회 아버지, 처치 파더,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이제 교부들이 나와서 교리도 만들고 신학 작업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작업을 하다가 중세 시대 쭉 주교가 이제 또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렸죠. 그러다가 이제 주후 1500년경에 마틴 루터가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이제 목사와 장로제도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의 그 변화가 쭉 변화가 온 건데 그 모든 교회 지도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감독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 부르든 그 시대마다 이름이 좀 달랐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이름을 다르겠지만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목회자다라는 거예요. 목회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우리 성경 히브리서 말씀 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 보면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보여줄 수가 없나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와요.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자,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히브리서에서는 교회를 인도하는 감독자인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다 같이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보통 순종과 복종이란 말은 같은 말이잖아요. 뭐 순종이란 말 한 번만 쓰든지 복종이란 말 한 번만 쓰든지 하면 되는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두 번을 반복해 쓰고 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겸손한 태도를 말하고 복종이라는 것은 자기 내적인 굴종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순종과 복종이 비슷한 말인데 우리말로 비슷하게 쓰지만 이 말을 굳이 얘기하면 순종은 그 외적인 그 겸손한 표정이나 겸손한 태도라고 본다면 복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과 복종을 같이 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뭐 어떤 말이든 한 번만 써도 되지만 이렇게 반복을 한 것은 뭐냐? 이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깨우쳐서 백성들, 교인들을 위하여 늘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기도해 줘야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으니 그러므로 그들을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순종하고 교회를 위하여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들의 리더십이 살아있어요. 목회자가 겸손한 것과 목회자가 리더십이 없는 건 달라요. 목회자는 겸손할 필요가 있지만 리더십이 없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잖아요. 500명이 모여있으면 다 다른 사람이야. 500명이 모여있으면 생각도 다르지, 출신 지역도 다르지, 나이도 다르지, 남녀노소 다 달라. 그 다른 모래 같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웠는데 목회자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예,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는 어려운 것이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처럼 목회자가 외로워. 외로워요. 목회자는 굉장히 교회 앞에서 설교도 하고 뭐 많이 웃고 하지만 밖에 나가면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너무나 힘들어. 왜냐하면 친구가 없는 거야. 친구라는 게 뭐 누가 있겠어요. 뭐 교인들에게 자기 속 있는 말 하겠어요. 아니면 아니면 누구한테 하겠어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하겠어요. 못하잖아.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건 이제 목회자 친구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도 바쁘잖아. 서로가 바쁘고. 그러니까 속 있는 말을 다 못하니까요. 목회자들이 속에 가끔 속이 나빠가지고 병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외롭다. 두 번째 스트레스가 많아. 스트레스 많아가지고 뭐 교인들이 다 요구사항이 각각 달라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도 다른 교회에서 와서 우리 교회 협동장으로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시험 들었다는 거야. 목회자가. 그래서 무슨 시험이 들었대 했더니 아니 어느 날 목사님 아니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님이 그 장로님 손을 안 잡아줬다면서요. 아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별로 은혜가 안 돼. 얼굴이 푸르락 붉으락 해요. 아니 그래 장로님이 시험 들은 수준이 글쎄 목사님이 손을 안 잡아준 것 가지고 시험이 들어야 되겠어요. 지금 그분이 여기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 저를 언제 하겠어. 지금 여기서 해야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면 안 되잖아. 우리 교회에서 그거 하면 그 사람이 당장 나한테 와서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으니까 내가 말 안 쳐놔. 여기서 해야지. 아 그런데 아이 장로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꽉 안아줬더니 그때 얼굴이 환해지고 미소가 회복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만 모여있고 사랑은 주려고도 않고 사랑만 받으려고 하니까 목회자가 뭐 무슨 힘으로 사랑을 다 주겠어요. 엄마가 애들이 많으면 젖을 어떻게 다 주냐 말이야. 아 못 주잖아.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마귀는 교인들을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그 교회를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만 공격하면 돼. 마귀는 영악한 존재라서 뭐 교인 새신자 몇 명 건드려봐야 그 교회 끄떡도 없어요. 뭐 교회 뭐 집사 몇 사람 뭐 건드렸다고 해서 교회가 뒤집어지지 않아. 그냥 담임 목사만 건드려 놓으면 교회는 뒤집어져. 그러니까 뭐 이 영리한 마귀가 몇 번 해봐서 잘 알아.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막 목사만 막 가지고 막 수석수석하니까 아마 마귀의 작전은 다 영적 지도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큰 문제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작전인 거예요. 마귀의 작전. 그러니까 아예 그러리라 생각하셔야 돼요. 목회자 같은 시험에 들면 우리 목사님 무슨 뭐 큰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 말고 아 우리 교회가 부흥할 조짐이구나. 하나님 부흥하니까 마귀가 미리 알고 우리 교회를 소삭거리는구나. 마귀가 소삭거린 거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겠구나. 아 그러면서 기도를 더 세게 하면 하나님께서 전하 이복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자를 위해서 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 중보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고 격려자가 돼야 돼. 제가 한 번은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그날따라 교회 설교가 잘 안 돼가지고 교회 설교 잘 안 되는 걸 죽 쓴다고 그러잖아요. 죽을 썼어. 아 내가 봐도 설교가 잘 안 되더만 그날 안 돼. 아멘이 있으면 설교가 잘 되는데 이렇게 아멘이 없으면 설교가 잘 안 돼. 아멘. 에이 설교가 잘 되겠어 보니까. 아멘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날따라 설교에 은혜가 없어가지고 내가 왜 설교 이렇게 못했나 해서 속상해가지고 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문을 딱 걸어잠그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 속상하잖아요. 교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은혜 받고 가야 하는데 아 그렇게 다 못한 것 때문에 마치 애미의 심정으로 자식에게 젖을 많이 못 준 그 엄마 심정으로 미안하고 불쌍하고 안 됐고 속상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니 누가 목사님 계십니까 하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요? 그날따라 은혜가 안 돼가지고 막 누구요? 했더니 아니 그 여신도 권사님이 저 회장이에요. 여신도 회장이에요. 아니 왜 왔는데? 했더니 문을 열었는데 아니 보니까 그 여신도 회장님 죽을 써온 거예요. 죽을. 아니 죽을 써가지고 아니 그 죽을 가지고 왔어. 아니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그날따라 설교를 죽을 썼는데 아니 하필 그날 죽을 가지고 어떻게 해. 다른 날 가져와야지. 아
그래가지고 저 지금 여신도 회장이 내가 설교에 죽을 승을 알고 지금 죽을 싸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여신도 회장이 목사님 오늘 목사님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죽을 썼는데 죽도 그냥 죽이 아니라 꾀죽이에요 꾀죽이에요 목사님 설교 오늘 꾀죽이었다니까요 꾀죽은요 밥보다 낫다니까요 어이 그렇게 권사님이 얘기할 때 저는 큰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와 요 목회자도요 신자들로부터 많이 은혜를 받는답니다 여러분은 목회자에게 은혜 받지만 목회자는 여러분의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 그래서 제일 목회자가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하루 쭉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잖아 다 같이 은혜 받았습니다 에? 그렇게 하면서 아주 악수를 하면 목사님이 힘이 되고 못한 건 목사님이 제일 잘 알아 그러나 일단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에서 간절히 중보기도 해야 돼요. 지금 저도 여러분 교회에서 중보기도 해요.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 팀이 많은데 제가 어디 집회 가면 계속 화요일 밤마다 밤마다 모여서 주여 신앙등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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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신앙등교회 하다가 또 한신교회 하다가 신앙등교회 하다가 막 교회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신앙등교회 막 하면서 막 주여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한다니까.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 백 때문에 그 백을 믿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집회하는 시간을 다 써줬어. 그 시간만큼 계속 기도하는 거죠. 제가 미국에 어느 교회 가니까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다 그래서 그 부흥의 원인이 뭔가 하고 보니까 이렇게 주일날 예배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 단상에서 목회자의 모습이 보이는 저쪽 구석에서 중보기도 팀이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뭐 대표 기도할 때 장로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다음에 찬양하는 성가대가 찬양하면 막 성가대를 향해서 기도하고 설교하는 시간에 그분들은 막 계속 기도하는 거야 중보기도.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부흥됐더라고요. 기도가 바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힘을 주시고 그러면 그분이 힘을 받으면 설교가 은혜가 되고 그럼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동역해야 돼요. 함께 일해야 돼요. 고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좋은 일만 같이 가는 게 동역은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늘 같이 가는 게 동역이잖아요. 같이 일하는 거죠. 고난과 함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는 거죠. 후원자, 격려자가 되는 거죠. 저기 미국에 가면 링컨 박물관이 있어요. 링컨 박물관 가면 거기에 링컨이 저격당했을 때 링컨이 총 맞아 죽었잖아요. 링컨이 저격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주머니에 있던 것들 다 모아놓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링컨이 마지막 호주머니, 링컨 대통령이 마지막에 호주머니 가지고 있는 게 뭐 연필 칼도 있고요. 그 뭐 작은 못도 있고 이것저것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신문조각이 있더라요. 신문조각이 뭐냐면 신문조각에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 아마도 링컨은 우리 시대에가 나온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다 라고 쓴 신문조각을 링컨이 가지고 있었던 거야. 링컨이 죽을 때까지 그 신문조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 링컨 같은 위인이 뭐 그따위 신문조각을 가지고 다녔겠나 하지만 실제 그 박물관을 가면 스미소니안 박물관이구나 거기 가면 링컨의 마지막 유품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서 아니 아브라함 링컨 같은 위인도 격려와 사랑을 받았구나 얼마나 많이 노예 해방안이라고 많이 핍박을 받았겠어요 노예를 해방시키면 남쪽에 사는 농부들은 우리는 그럼 누구한테 일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고 말씀을 데모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많은 환난 속에서 끝까지 노예를 해방시킬 때까지는 그 링컨을 격려하고 사랑해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링컨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랑과 격려를 받았던 거죠. 누구든 예외 없이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지도자에게 고맙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최고예요. 최고예요. 자꾸 이렇게 해야 그 목사님이 힘이 나면 결국 힘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는 것이라니까요. 목사님이 힘이 없으면 결국 우리가 죽는 거야. 목사님을 살려내면 우리가 사는 거야. 그 원리는 간단한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장로님에 대해 생각할 텐데 이 장로 제도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많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장로 제도가 어떻게 생겼나는 이해해야만 돼요. 그 장로 제도는 뭐 이제 구약에서부터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현재 우리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로 제도는
아, 16세기 칼빈, 요한 칼빈이라는 스위스의 종교개혁가로부터 시작해요. 자, 요한 칼빈이 이제 제네바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그 제네바 시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보니까 아니, 목회자만 가지고 안 되는 거야. 목회자만 가지고 안 되는 세계가 있는 거죠. 목회자 손이 안 닿는 데가 많아. 교회 구석구석이.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러면 목회자만 목회를 해야지? 왜 목회자만 성직자가 돼야 되나? 이런 단순한 질문을 칼빈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의 생각에 그런 평신도들 가운데 헌신적이고 봉사 많이 하고 훌륭한 분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쓰시지 않을까? 했는데 중세, 1500년 중세 교회는 모두 신부 중, 이 성직자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전부 저 밑에서 그 신부들이나 성직자의 옷이나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사람은 성직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계급적 차이를 둔 거죠. 그런데 칼빈이 생각할 때 아니 왜 그러지? 이 성경의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는데 왜 성직자만 그러지?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다가 이 요한 칼빈이 만들어낸 게 컨시스바토리라는 걸 만드는데 컨시스바토리라는 것은 당회나 요즘으로 번역하면 당회라는 걸 만들어냈다. 그 당회를 만들었는데 24명의 당회원을 만들었는데 24명의 당회원 중에 12명은 목사, 12명은 장로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12명의 목사는 이제 안수를 받은 성직자겠고 12명의 장로는 평신도 중에서 교인들의 직접 선출해서 하나님의 일을 목사와 함께 하도록 교인들이 위임한 사람들을 뽑았는데 이건 컨시스바토리라고 불렀고 이것을 우리말로 당회라고 번역했는데 어떻게 번역하든 상관은 없어요. 컨시스바토리를 만들어서 24명이 모여서 언제 모였냐? 목요일 밤마다 모였어요. 목요일 날. 왜 목요일 날 모였냐? 예수님이 목요일 날 잡히셨다. 예수님이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시고 내일이면 죽게 되는 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며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신으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목요일 날 세족식을 하면서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세족식 성령식 목요일 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그런 마음으로 목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제네바시 천천히 섬겼는데 이게 중요한 게 이 24명이 당회원들이 최초로 만들어져서 하는 일이 뭐냐. 영적인 일만 한 게 아니에요. 아, 그들이 아플 때 기도해주고 뭐 심방하는 것부터 포함해서 심지어 어떤 것까지 했느냐 하면 술 먹은 사람 술 먹지 말도록 하고 또 뭐 교통법규 어기는 사람은 그거 하지 말도록 하고 법, 법질서 정치 모든 문제를 다스린 거야. 그 24명의 컨시스바토리가 모든 제네바의 영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법률적인 문제를 통관해서 다루었는데 그래서 그 제네바 시가 소위 이제 하나님 나라 신정 정치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 그런 공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인들은 왜 자부심을 느끼느냐?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 역사에서 평신도가 교회를 섬겨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가톨릭 교회가 완전히 성직자 중심의 사회 아니야. 그런데 이 칼빈이 탁월한 생각을 해서 만인 제사장주의, 이건 이제 루터도 말했죠. 루터도 말했지만 루터가 당회를 만든 건 아니에요. 루터는 사상적인 창의성을 가지고 외쳤지만 실제 그것을 조직한 건 칼빈이라니까요. 그 칼빈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제네바에서 성공적으로 목회할 때 그때 그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배워가지고 영국에 가서 장로교회가 생긴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장로제도가 장로교부터 생긴 거야. 그 장로제도가 어떤 효과를 가져왔나? 영국 대의민주주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영국이 민주주의의 발상지 아닙니까? 그럼 민주주의가 왜 생겼냐? 민주주의의 시작은 당회제도 이후입니다. 그럼 당회제도가 왜 중요하냐? 당회제도는 일반적인 교인들이 그저 시녀처럼 교회의 시종처럼만 있던 상태로부터 그들을 선출해서 그들이 교회를 섬기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부여했던 탁월한 민주적 절차로서 이건 시민운동과 역사에 빛나는 놀라운 창의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장로교의 출발이기 때문에 장로교회는 굉장히 자랑할 만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장로교 아닌 사람 미안하지만 장로교인들은 다 같이 자랑스럽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는 좋은 전통과 민주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영국에서 의회 민주주의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청교도가 생겨나면서 그 청교도가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 가서 미국 헌법에 그 민주적인 절차가 미국에서 시작되면서 전 세계 민주주의가 퍼졌잖아요. 결국은 그 뿔리 따라 올라가면 존 칼빈으로 가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다. 이 단순한 사상으로부터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감독자라고 쓰는 것은 너희가 그 감독자, 여기 28절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20장 28절로 가면 그 감독자를 삼고 했는데, 그 감독자라고 하는 것은 목사와 장로를 통칭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걸 잘 협력하고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협력하고 도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은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저희 아버지가 장로고 저희 동생이 장로예요. 기장의 3대 장로 중에 몇 안 되는 그 집안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믿음이 좋다는 말은 아니고 다만 그렇게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제가 할아버지도 보고 아버지도 보고 제 동생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목회자지만 저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단순해요. 교인들 대상으로 그냥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하면 되는데, 이 장로님은 양쪽을 다 봐야 되잖아. 교인들도 봐야 되고 목회자도 봐야 되고. 아, 그러니까 뭐 중간에 가운데서 교인들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 또 목사님 소리도 들어야 되고, 또 가끔은 두 소리가 달라. 그러면 두 소리를 조율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조율을 하기도 어렵고 조율 안 하기도 어렵고, 교인들 말을 듣자니 야당이라고 그러고 목사님 말만 듣자니 여당이라고 그러고 여당과 여야를 번갈라서 여야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뭐 어떤 사람에는 사꾸라라고도 와도 사꾸라라고도 오고, 또 사꾸라는 말을 좋게 말하면 절묘한 조율자죠. 절묘한 조율자가 되기도 하고 절묘한 사꾸라가 되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고요. 목회자는 그냥 주여 할렐루야 하면 되는데, 아유 장로님, 그래서 제가 장로 안 된 게 더 뭐 다행이다. 그래서 내 동생 보고 너 네가 애쓴다. 너 수고한다. 그래서 우리 동생 만나면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 함부로 못하니까 동생 만만하잖아요. 장로지만 예쁘다 애쓴다 그러면서 동생을 내가 얼마나 이뻐해줄지 몰라요. 걔가 좀 믿음이 적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들을 존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자기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처럼 하라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한 것처럼 부지런히 순종하고 받들어야 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에게 순종해서 손해볼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괜히 어긋어긋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져. 어긋어긋하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순종을 많이 할수록 장로님들은 일을 잘해요. 그게 참 원리야. 순종을 안 하면 혼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순종을 잘하는데 뭘 혼내? 순종을 잘하니까 이쁘잖아? 이쁘지가 막 자꾸 주고 싶지? 그러니까 이게 상호적이야. 상호적이라 이거야. 그래서 서로 많이 존경을 해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김제에 가면 기역자 교회가 있잖아요. 그 유명한 교회. 제가 이제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 김제 그 교회 출신이에요. 그게 주신이라 그 교회를 어릴 때 많이 가봤는데 지금도 교회가 기억자로 있는데, 그 교회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저 경상도에서 이장안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모도 잃고 이제 가난하게 되어서 먹고 살 길이 막연하니까, 그 당시에 전라도로 가면 먹고 살 만하다. 전라도는 논이 많잖아요. 들이 많잖아. 그 당시엔 들이 많아요. 부자야. 근데 경상도는 산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남원으로 쭉 올라오다가 김제 가니까 막 너무 넓은 들이 있어가지고 어느 대가집에 들어갔어요. 대가집에 들어가서 자기를 종으로 써달라고 했는데, 그 집주인이 이제 그 사람을 종으로 썼는데, 이제 그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이제 부자인데 지주고 굉장히 부자의 사람이, 그래서 그 이자안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종으로 써서 이제 자기 집에서 머슴처럼 이렇게 살게 하는데, 아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둘 다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 믿고 한참 교회를 잘 나가는데, 아니 그게 장로 선거가 있었어요. 장로 선거가 있는데 어쩌자고 교인들이 주인을 안 뽑고 종을 장로로 뽑은 거야. 그러니까 그 조덕삼 그 주인을 안 뽑고 그 이자안이라는 그 종을 장로로 뽑아놓은 거야. 요즘도 아니고 100년 전에 그 양반과 상놈의 계층이 심각하던 시절에, 아니 그 주인은 장로가 안 되고 종이 됐으니 이게 어떤 무슨 꼴입니까? 창피한 일도 되고.
아니 교인들이 그런 교인들이 다 있어. 나 같으면 교회 안 나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아 그런데 저 독삼 그 지주가 교회 앞에 장로 선거 결과를 알더니 나간 다음에 하는 말이 참 감사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서 안 뽑아준 거 감사하고 우리 정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앞으로 훌륭한 장로님으로 잘 존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만 한 거야. 아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교회에 오면 자기 정에게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집에서는 모습인데 교회만 오면 장로진 아니 신분이 바뀐 거야. 교회만 오면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니까 아 이게 쉽지가 않아. 근데 얼마 있다가도 장로 투표가 있었는데 교인들이 조덕삼 씨의 인격을 알아보고 그분도 장로로 뽑아줬어요. 장로로 뽑았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후임이라고 교회에 올 때마다 자기 집에 있는 머슴이 선임이라고 항상 선임 장로님 여기 앉으십시오. 제일 아랫목에 앉히고 자기는 운목으로 갔어. 자기는 집에서는 주인이지만 교회에 오면 자기가 후배라 이거야. 나이도 훨씬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선임 장로님 하면서 항상 그분을 존경했어요. 때가 되어서 이재한 이 머슴 이 장로님이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저 장로 생활할 때 아깝다 해가지고 평양신학교를 보내게 돼요. 평양신학교를 유학을 보낸 거죠. 유학을 보낸 그 당시 신학교가 평양신학교밖에 없으니까 거기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이에 그 애들을 다 그 조덕삼 장로님이 키워주고 먹여주고 다 돌봐주고 학비 대주고 그래가지고 그 자기 종이 이제 목사가 돼서 아 그 교회 2대 담임 목사라고 하게 됐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 자기가 주인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야 자기 종이. 그 잘 섬기겠어요. 근데 끝까지 잘 섬겨서 훌륭한 장로가 되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훌륭할까? 둘 다 훌륭하죠. 그 이재한 그 목사님은 그 총회장을 장로교 총회장을 두 번이나 하셨어요. 예,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된 거죠. 그 배후에는 훌륭한 장로님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목회자와 장로와의 관계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정말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은데 저는 유계준 장로님을 말하고 싶어요. 아, 일제시대 산정연교회가 평양에서 큰 교회인데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서 섬겼잖아요. 네 번 감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가 완전히 피폐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가 감옥만 들락거리면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그 교회에 두겠어요. 그 교회가 정말 대단한 것은 이 주기철 목사가 네 번이나 감옥을 들락들락들락들락 하면서 목회를 제대로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목사님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니까 우리 목사님이 존경스럽다 해서 목사님을 사랑하고 다 따랐는데 결국은 목사님이 순교했잖아요. 자, 순교했는데 6.25가 나가지고 이제 처음 모든 사람이 피난 가고 이럴 때 유해준 장로라는 분은 자기는 피난 안 가겠다. 자기는 이 교회를 지키겠다. 하면서 교회를 지켰는데 공산당이 와서 그 교회를 가만히 공장을 만든다고 막 설치고 다니니까 그 유계준 장로님이 안 됩니다. 이게 어디 가만히 공장입니까? 이거 교회인데. 아니 누구 마음대로 이걸 가만히 공장 만드는 거예요. 이건 교회입니다. 하면서 막 항거하고 항거했는데 아 그러다가 이제 총으로 쏴가지고 유계준 장로가 죽게 돼요. 그런데 유 장로님의 6남매가 있는데 그 6남매 전부 남쪽으로 피난 보냈어요. 남쪽으로 피난 가서 아버지도 없이 가난하게 피난살이 하면서 그 여섯 남매가 어렵게 엄마와 함께 아주 못 먹고 못 살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먼 날 어떻게 됐나요? 그 6남매가 참 박사님이 되고 의사가 되고 그리고 유재천이란 넷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은 유재천 씨는 서울대학교 총장이 됐어요. 그 넷째 아들이요. 장로님의 넷째 아들이. 그다음에 뭐 유기옥 그 권사님은 살아있는데 그분 지금 성누가병원 원장이에요. 지금도. 전부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됐는데 나는 생각해 봤어요. 아니 그 아이들을 누가 키워서 하나니 누가 키워서 그렇게 훌륭하게 되었을까? 아니 누가 돈을 냈나? 아버지도 없는데 피난살이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잘 됐나?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야. 하나님이 키워주셨구나. 아멘. 하나님이 키워주셨구나. 그 아버지의 헌신과 충성을 보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와 우리가 직접 키우지 않아도 하나님 키워주시면 더 잘 키우는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한국의 유계준 장로님 교회를 지키며 순교했던 장로님 아 그랬더니 하나님 그 자녀들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훌륭한 인물들을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그런 장로님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감독자들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네 번째 말하는 것은 목자인데요. 이 목자는 구역장인데 이 교회에 가장 중요한 직책이 있다면 저는 구역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을 하나를 얘기하라면, 물론 다른 다 직책 다 중요하지만 이 목자 구역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공부는 다 제가 안 해도 구역장 모임, 구역장 훈련, 구역장 대접하는 거, 또 구역장 소풍 가는 거 다 따라가고, 구역장 집에 뭐 어려움 있으면 제가 다 챙기고. 왜? 이 사람들은 내 목회를 지금 대신해주고 있잖아요. 동역해주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신방하고 이분들이 양떼를 돌보니까 교회가 운영되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작은 목자죠. 작은 목자. 그래가지고 이 목자들을 매우 매우 사랑하는데, 우리 교회 목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번 어떤 그 교인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서 시름시름하는데, 그 남자 목자, 남자 구역장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지금 우리 구역 식구 중에 누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지금 계시는데 제가 신방 가는데 목사님 가실래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갑시다. 같이 갔어요. 같이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제 한참 예배드려주고 나는 이제 가려고 가방 들고 나오는데 그분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가야죠. 예배 끝났으니까 안 가십니까? 했더니 그 집사님 하는, 남자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우리 식구를 위해서 평소에 뭐 얼마나 기도도 못하고 많이 돌봐주도 못하는데 이 식구가 지금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구역장으로서 이렇게 왔다만 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하루 연차를 내고 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를 돌보려고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와, 제가요 이게 완전히 머리에 무슨 뭐 해머한테 딱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야, 이런 구역장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역장이라고 하는 믿음이 갖게 됐어요. 자기가 하루 휴가를 내서라도 자기 식구를 돌보겠다. 자기가 돌보면 뭐 낫나요? 그렇지 않아요. 의사가 돌봐야 낫지. 그러나 그래도 자기가 자기 구역 식구가 아픈 거에 같이 동참하겠다 해서, 거기 성경 말씀처럼 로마서 12장 15절처럼 즐거우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하는 말씀 따라서 그 사람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우리 구역 식구 중에 하나가 고아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부모도 다 돌아가시고 딱 하나 성남에 와서 일하면서 가난하게 살다가 제주도 남자와 결혼하게 됐어요. 제주도로 시집가게 됐어요. 시집가게 됐는데 그 구역 식구들이 전부 비행기 표를 사가지고 거의 비행기 전세를 내다시피 해가지고 전부 제주도에 가서 결혼식 참석하고 그 다음날 돌아왔는데, 왜냐하면 그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교회가 형제잖아요. 같이 믿는 식구들이 자매잖아요. 교회처럼 사랑스러운 형제들이 어디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못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나이가 많은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목자를 지금 구역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구역 식구 가운데 한 10명 가까이 되는 구역 식구 중에 어떤 사람은 좀 부자인 사람이고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은 구역 안에. 절대 교회에서 여러분 돈 놀이하면 안 돼요. 돈을 빌려달라고도 말고 구워주지도 마세요. 구워주지 말고 그냥 줄라면 그냥 주세요. 아, 어떤 신자가 돈을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그냥 가지세요. 갚지 말고. 그러려면 주고 갚으라고 할 거면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시험거리가 된다고요. 근데 그 구역에서 어떤 사람이 같은 구역 식구에게 돈을 구웠어요. 돈을 상당히 많이 구워서 5천만 원인가 6천만 원. 겁도 없이 많이 구웠대. 나 같으면 못 구우는데 이렇게 대담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구웠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약속한 날짜대로 구역 그 식구에게 돈을 못 갚은 거야. 못 갚으니까 이제 못 갚은 사람은 못 갚아가지고 미안하고, 돈을 안 갚음을 당한 사람은 안 갚았다고 시험 들고 해가지고 그 구역에 막 훌렁훌렁하게 된 거야. 그냥 구역 식구들이 서로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은혜가 안 돼가지고 잘 모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구역장 그 권사님이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제가 구역장으로 기도를 못해서 그런가 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구역 잘 모이고 행복했는데 이렇게 망하게 됐으니 모이지도 않고 내 말도 안 듣고 이렇게 하니 어쩌면 도와요. 돈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지금 망쳐놨는데 큰일 났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한 번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네가 갚으면 되잖아. 그러더니 네가 갚으면 되잖아. 하나님 나보고 갚으라고요? 아니 네가 갚으면 되겠네. 아니 제가 무슨 죄를 갚습니까? 네가 구역장이잖아. 네가 갚으면 되겠네 하고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돈 갚으라고 그러고, 기도를 많이 하면 자꾸 전도하라고 그러고, 기도를 많이 하면 천하기도 나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살살 하세요. 아멘. 기도를 살살 해야 하나님이 음성을 덜 들려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바쁜 상황에 자꾸 음성을 들려주시면 못하고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하니까 안 되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천천히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두 사람이 아멘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은 분당으로 이사 올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이 권사님이 그 음성을 듣고 괴로워하기 시작하다가 자기 남편에게 이제 기회 봐서 자기 남편을 설득해야 되니까 자기 남편이 사업을 해서 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건 맞지만 믿음이 그만큼 있는 사람은 아니라 이 부인이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세게 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기분 좋게 해가지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구역식기 누구누구 알지? 너무 어려운가 봐. 어려워서 누구한테 돈을 꿨는데 못 갚아가지고 지금 많이 어려워하고 그래서 아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도 안 나가고 지금 많이 어렵잖아. 서로 지금 시험 들었대. 아니 그래서 아 그래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나보고 갚으라네. 왜 갚아? 뭘 잘못했는데? 아, 그러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자. 돈이 중요해. 사람이 중요해. 그때부터 이 부인이 한 30분 설교를 시작한 거야. 설교를 막 강하게 했더니 그 부인 남편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해가 돼가지고 아 남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결국 그 돈을 갚아줬어요. 돈을 갚아주고 나서 그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됐는데 야 여러분 5천만 원 갚아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내가 그런 상황이 내가 돈이 있어도 나는 못해요. 정말 우리 교인들이 믿음이 좋은 거야. 믿음이 좋은 거야. 아, 나 믿음이 좋기 전에 절대 꾸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 일을 버리지를 말아야 돼. 제가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절대 돈 거래하지 말라. 아 이것을 내가 강조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유무상통하고 돕고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훌륭한 교회냐 이거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목자들 구역장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28절을 보니까 그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 앞에 보니까 온 양떼를 양떼를 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모든 직분자는 무엇 때문에 세웠냐면 목양을 위해 세운 거야. 목양. 우리는 생각할 때 목양은 목사님만 하는 거야. 아, 우리는 그냥 아, 구시나 보고 그냥 어떨 때 좀 협조하면 될 거야 하는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성경의 기본적인 생각은 모든 성도가 목양자다. 모든 일꾼은 목양자다. 시작. 모든 일꾼은 목양자다. 양을 치는 사람이야. 목회자가 대표적인 목자일 뿐이지 유일한 목자는 아니에요. 모든 신자가 다 목자인데 특별히 장로님들도 목자고 그 다음에 특별히 구역장은 중요한 목자고 양을 치는 사람이라 이거. 내가 양을 안 치면 이 교회 망한다. 내가 돌보는 그 양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내가 떠나면 너희들을 괴롭히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그런 놈들이 나타나게 되어서 교인들을 많이 힘들게 할 거라고 이 사도 바울이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런 시험들이 많은데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구역장들이 자기 구역만 잘 관리하면 돼. 간단해요. 교회에 문제가 없으려면 구역장들이 자기 구역만 잘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야. 교회 부흥도 간단해요. 자기 구역만 부흥시키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이거 너무너무 간단한 거야. 그냥 내가 맡은 일만 다 하면 교회는 문제가 없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뭐, 다른 기관 얘기할 거 없이 내가 잘 맡아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직분은 양을 지위 있는 것이다. 목양을 위한 것이다. 목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수집사 이상은 구역장이 아니면 뽑질 않아요. 구역장의 경험을 갖지 않는 사람이 안수집사 장로님이 될 수가 없어요. 정관에 구역장을 통과해야 돼. 그 왜 그런 규정을 뒀나? 구역장을 하면서 양들의 심리도 알고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고 사람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다양성을 이해하기도 하고 아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그래야 교회 일도 하고 또 목회 장로님도 되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마음의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는데 무슨 행정하려고 교회 지도자가 됩니까? 교회 지도자가 감토입니까? 아니잖아요. 영혼을 돌보라고 세운 거 아닙니까? 결국 모든 교회 지도자는 영혼을 돌보는 영적인 목양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나에게 주어진 양들을 떨어뜨리지 않고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세 번째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겠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사춘기를 맞이해서 교회를 많이 떠났어요. 한 제가 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제가 어저께 연탄가스 먹은 얘기했던가? 연탄가스 먹은 사건이 저를 완전히 배려놨어요. 제가 연탄가스 먹기 전까지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연탄가스를 먹고 대학 입학시험을 떨어진 게 아니라 대학 입학시험을 보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서 눈 뜨고 보니까 2월 달인데 다른 사람 다 대학 들어가고 나만 멍청한 사람처럼
그렇게 병원에 앉아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해지고 한재가 5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는데 상당히 내가 생각해도 조금 길게 안 나간 것 같아. 또 조금 지나치게 안 나간 걸 지금 회개하지만 그때로서는 뭐 그냥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나한테 뭐라고 하니 제발 나를 봐서라도 나를 봐서 앉아 있으면 주라. 앉아 있기만 하고 나는 앉아 있기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연단가스를 먹게 해요. 나같이 착하고 잘생긴 사람은 왜 그렇게 고난을 주냐 이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 안 나갔는데 그 뒤에 제가 말씀을 읽고 보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이더라고요. 예수님이야. 이게 왜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예수님인 사람을 잡으러 가는 중이었어요. 한참 잡으러 가는데 갑자기 빛이 쫙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음성이 들려서 누구십니까 하고 보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 장면을 보니까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이 자기를 핍박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절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살았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안 믿을 뿐이지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존경할 만한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 민족에. 예수님 때문에 그들 민족이 당 가져온 축복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교인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많은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도 훌륭하시고 훌륭한 말씀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유대인도 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존경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 자체를 핍박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보세요. 갈라디아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당한 일을 너에게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고 사도바울이 말하잖아요. 자기는 예수님 박해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만 박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나타나서는 말이 사오라 사오라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에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면 나를 박해하는 거고요. 교회를 무시하면 나를 무시하는 거고요.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를 낙서하면 예수님 낙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제가 이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고 얼마나 이 교회가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교회에 다니면서 쓰레기 줍는 일을 해요. 지금도. 다니면 쓰레기가 보여요. 막 쓰레기 줍고 그다음에 불 안 끈데 담임 목사 다 불 끄고 다녀. 불 끄고 다니고 쓰레기 줍고 다니고. 왜? 하나님의 교회가 더러우면 안 되잖아. 물론 뭐 거기 우리 교회 뭐 청소만 전문으로 한 사람도 있고 다 하는 일이다. 있지만 아 보는 족족 내가 주수면 되지 뭐 누구 보고 시킬 건 없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니까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다. 이 교회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교회가 너무 사랑하는데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님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은 매우 사랑하지만 글쎄 교회는 그저 뭐 조금 사랑해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야. 네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셨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시면 예수님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무관심합니까? 예수님 무관심하고 교회를 함부로 대합니까? 예수님 함부로 대하는 거죠. 교회를 아주 지저분하게 사용합니까? 예수님 지저분하게 사용. 다 교회는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회는 나라는 거죠. 그 많은 교회들이 요즘 많은 엔티들이 교회를 공격하기를 자기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아, 뭐 교회가 이렇고 교회가 이렇고 뭐 교회가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목사들은 이래서 문제고 뭐 장로들은 이래서 문제고 막 비방하잖아요. 막 비방하는데 차라리 본인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면 좋은데 자기도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막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인데 나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나를 제외하고 다른 기관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바로 교회의 한 지체고 내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비방하면 결국 나를 비방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비난할 것이 있거나 비방할 것이 있으면 나를 비방하면 돼요. 내가 교회니까. 내가 문제가 되니까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지. 아니 교회라는 시체가 뭐예요? 교회라는 시체가 어디 있어요? 어디 가야 교회인 거예요? 내가 교회지. 그러니까 성경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1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 교회의 모든 지체가 나 자신이고 내가 교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나를 향해 비방하는 거예요.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이 없다거나 교회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를 비난하거나 비방할 때는 늘 먼저 생각할 건 내가 바로 교회인데 내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바로 문제인데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냐 내가 바로 못하고 있는데 내가 바로 잘못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자기 가슴을 쳐야지 자기 가슴을 안 치면서 한국교회는 한국교회가 뭐예요? 한국교회 실체가 뭐예요? 한국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러면서 부르르 떨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아니 저 사람들은 그러면 한국 교회가 아니고 일본 교회인가? 저 사람들은 아프리카 교회인가? 아니 한국 교회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 한국 교회가 어쨌다는 거야. 네가 잘못 자기는 잘못하면서 아니 자기만 반성하면 되는 거야. 믿으면 아멘. 이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저 북쪽으로 가면 그런 사람 참 많아가지고 아주 문제야. 제가 사랑의 교회를 한번 가보니까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일들도 같이 하고 해서 그 교회를 가끔 가는데 아내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그 주일날인데요. 주일날 앞에 그 사랑의 교회 그 법원 앞에 거기가 한 300명 아마 400명 될 것 같아. 한 300명 400명 피켓을 들고 교회 쪽을 바라보면서 뭐 오정현 물러가라. 나는 처음에 노동조합 단체인 줄 알았어. 노동조합. 아니 보니까 그 교인이라는 거야. 오카남 목사한테 제대로 배웠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오카남 목사가 눈뜨고 나왔으면 그걸 잘했다고 말하겠어요? 오카남 목사가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아는데 그분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데 만약에 옥 목사가 살아서 돌아왔다면 이 나쁜 놈들아 내가 그 가르친 적이 없는데 너희들의 교회를 그렇게 허물고 있느냐고 거기다 막 방송까지 하고 있어요. 피켓 들고 막 방송이 마이크 있죠. 뭐라고 그래 마이크 확성기 지금 예배 들고 있다니까. 예배 들은 그 시간에 마이크 잡고 막 그렇게 소리치는데 예배 들은 들린다는 거 들려요. 물론 뭐 목회자가 잘못한 것은 목회자가 회개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그 교회 신자라고 하면서 그 교회를 그렇게 흠집을 내면 그래 세상에서 막 이게 뉴스거리가 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달라지는데. 내가 바로 교회야. 교회 문제는 다 나 때문에 생긴 거야. 나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했죠.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 있다고 하더라도 가지 말라. 가면 네가 그 완전한 교회를 망칠 거니까. 완전한 교회를 이 사람이 가면 망친다니까. 완전한 교회는 있지도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두 가지를 배워봐야 돼. 두 가지를. 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 바로 소화해야 돼. 자, 두 손을 내고. 넘기고 시작 넘기고 자 이걸 잘해야 돼. 저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풍문이 들려와요. 근데 교회가 수가 많아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뭐 이런저런 사람이 끼어들어오고 별 사람이 다 오니까 막을 수가 없어. 교회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이런저런 풍문을 만들어내고 부정적인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혹시 좋은 말 혹시 좋은 뜻으로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좋은 뜻으로 교회를 개혁하자거나 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교회의 개혁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개혁은 역사적으로 무릎 꿇는 사람이 교회를 개혁했지 떠드는 사람이 교회를 개혁한 거 아닌 거 믿는 사람 아멘. 교회를 떠들었다고 교회가 개혁하면 제일 떠드는 사람이 그럼 교회를 개혁하게? 웅변자란 사람이 교회 개혁합니까? 아니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바꿔나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소리들은 막 넘기고 그냥 넘기고 아 그래 한번 들으면 아 넘기고 그다음에 또 넘기고 다 같이 넘기고 아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 막 그때그때만 넘기는데 몇 번 넘기다 보면 재밌어요. 이것도 재밌어. 몇 번 넘기 이게 오다가 소식이 들어와가지고 딱 귀에 걸리거나 딱 내 이마에 내 머리에 입력되면 그때부터 나에게 불행한 사태가 시작돼요. 그 말이 나를 불행하게 해서 좋을 게 뭐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바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니까. 그 얘기를 전부 넘기고 한 몇 달만 넘기면 그때부터는 달인이 됩니다. 넘기고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달인.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른 달인이 되지 말고 그런 걸 잘 넘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 하기 어려운 패스. 다 같이 패스. 자 패스. 이거 패스를 참 뭐 어떤 걸 받았잖아. 받았으면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그걸 막 옆으로 넘겨서 막 패스 해가지고 저기 동해안 바다 일본 쪽으로 보내면 돼. 일본 쪽으로. 막 그쪽으로 보내버려. 아 보내가지고 나에게 남겨진 게 없어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우선 살지.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비참해지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말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오면 뭐 넘기고 패스 넘기고 패스. 오늘 밤에 여러분 다 설교 잊어버리도 그것만 기억하면 본전 빼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 넘기는데 이 넘기는 것도 자꾸 넘기다 보면 재밌어. 아 내가 몇 번째지. 아 이런 처음에는 작은 걸 넘기는 것도 힘들어. 근데 점점점 그게 강한 것이 와도 아 이건 별거 아니야. 이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야. 교회가 더 중요하지 뭐. 사실도 아닐 거야. 사실이라 해도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서 웬만한 것은 전부 넘기니까 내가 대범한 사람이 되고 내가 큰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좀 간땡이가 부어져 내가. 그러면서 웬만한 것은 뭐 웬만한 건 다 우리가 이겨내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 담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교회예요. 아멘. 완전한 교회는 있지도 않지만 완전한 교회는 있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 땅의 교회는 어차피 불완전해. 천국 가야 완전한 건데. 어떻게 불완전한 때 세상에서 완전한 교회를 만들려고 그래. 그 생각이 불완전한 생각 아니야? 제 말이 맞는가 봐요.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한 교회를 만든다는 게 불완전한 사고 아니야 이 말이야.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지금. 어?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고 있어 지금. 어?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한 교회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불완전한 사고냐 이 말이야. 얼마나 그 불완전한 사고를 해. 천국이나 가야 완전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스 퀸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래서 그런 예화를 들었는데 아주 부잣집 부잣집 아들이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 돈이 많은 부잣집 아들이 아주 가난한 집 아가씨를 사귀었대요. 아주 가난한 집 아가씨를 너무 사랑해서 사귀었는데 결혼식이 됐어요. 아 결혼식이 됐는데 아딴딴따다 하고 결혼식 시작됐는데 자기 신부가 될 사람이 웨딩 드레스를 입고 왔는데 다 떨어진 웨딩 드레스를 그 가난하니까 빌려서 그냥 막 그 기운 거 그런 걸 입고 왔던 거지요. 그 자기 부인이 자기 신부가 그래서 이 한스 퀸이라는 사람이 그 예화를 들으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 신부가 완전하기 때문에 신랑이 사랑하는 거냐? 신랑이 사랑하다 보면 신부가 완전하게 되는 거냐? 어떤 게 맞는 거냐? 도대체가 그 신부가 완전하기 때문에 신랑이 사랑한다면 언제까지 해야만 완전하게 될 것이냐? 그 신부의 완전성은 옷이 완전하거나 옷이 안 떨어진 옷을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신랑이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신부를 온전하게 만든다. 아멘. 그 신부의 옷을 보지 말고 신부의 옷이 문제가 아니라 신랑의 사랑을 보라는 거죠. 신랑의 사랑. 그래서 이 사람이 예화를 들은 건 뭐냐면 이 가난한 신부의 그 떨어진 옷은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제도적으로 질서적으로 뭐 또 도덕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마치 가난한 신부가 입은 누더기 같은 웨딩드레스야. 근데 웨딩드레스의 그 색깔이 바로 신랑의 완전한 사랑을 막지 않아. 신랑이 너무너무 신부를 사랑하기만 하면 나중에 웨딩드레스를 바꿔줄 수 있어. 나 좋은 걸로 바꿔줄 수 있는 게 시간 문제야. 근데 웨딩드레스가 안 좋다고 그 결혼을 포기하는 남자가 없는 것처럼 이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에 사랑하는 걸 멈추질 않아요. 이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완전하게 되어가는 것이지 완전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어느 시대에 한 번이라도 교회가 완전한 시대가 있었나요? 완전한 시대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아 중세기 교회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종교개혁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500주년이잖아요. 그러면 루터가 종교개혁한 뒤에 교회가 완전해졌나요? 완벽한 교회입니까 지금? 지금 아니잖아요. 또다시 종교개혁 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교회는 항상 불완전한 거죠. 불완전한 게 또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불완전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 적 있어요? 교회가 불완전하다고 교회 그만하라 그런 적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교회는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한 교회는 영원히 존재할 거예요.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누더기를 입은 신부들일지라도 그냥 받아주시면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면서 사랑해 주다 보니까 점점점 좋은 옷을 입게 되고 좋은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완전한 교회가 된 다음에 주님을 만나기는 틀렸으니까 그런 이상한 꿈은 꾸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다 주님께 나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자꾸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6장 18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주님께서 교회를 설계하시고 건축하실 때 말씀하신 게 반드시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서 공격도 받고 유혹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많은 시련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안 했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왜 이런 시련이 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유혹을 받고 공격을 받지 하고 염려할 텐데 주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다는 게 보세요. 다시 보였어요.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단 말,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거 아니야.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마귀의 권세인데 그것이 교회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많은 종류의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뜻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긴다. 어떤 거예요? 이긴다,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다 같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문제가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교회, 근세교회, 현대교회, 지금까지 한국교회, 미국교회 어떤 교회든지 문제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이 승리하지 못한 적이 없고 이 정권들이 바뀌고 왕권들이 바뀌고 수많은 군대와 공산주의와 파시즘과 나치들이 이런 것들이 막 횡행했지만 교회가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정권이 무너졌어요. 수많은 사상들이 왔다 가고 왔다 갔지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무너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교회는 군대도 없어요. 교회는 경찰도 없어요. 교회에 수위한 사람이 겨우 있을 뿐이야. 없는 교회도 많아요. 시골 교회 가면 아무도 지키지도 않아요. 교회 물건 훔쳐가도 아무도 관리도 못해요. 여기 내일 아침에 이거 기타 가져갈지도 몰라 누가. 아, 그냥 우리 무방비야. 우리는 아무 대책도 없어. 그러나 교회가 무너지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주님이 지켜주신다 이거죠. 교회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가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갈 거예요. 그 완전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양들을 키우고 주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왕성하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도 2만 명이 줄었다, 만 명이 줄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절대 쇠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등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돼서 무너지지 않는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고 교회는 어려운 시대에 반드시 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신앙으로 지금 믿음으로 목회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가 마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를 당할 때 또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를 당할 때 꼭 이걸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어떤 문제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상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상처를 더 받아요. 이 물이 있잖아요. 물. 물이 있는데 이 물을 우리가 들고 있으면 10분은 들고 있어요. 그런데 20분 들고 있으면 조금 무거워지죠. 이걸 1시간 들고 있으면 이제 조금 내려놓고 싶죠. 2시간 들고 있으면 이제 힘들어서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3시간 들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떨어뜨려서 이거 깨지게 됩니다. 자, 근데 물의 무게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이게 물의 무게는 1시간 전에 들 때나 30분 전에 들 때나 10분 전에 들 때나 똑같은 무게였어요. 똑같은 무게인데 이걸 우리가 오래 들고 있다 보니까 이게 무거워진 거야. 원래 똑같은 무게야. 이게 시간이 가서 또 무거워진 건 아니에요. 무겁다고 느끼는 거죠. 무거워지는 거죠. 무게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 무게는 같은데 무거워지는 거야.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이 대개 상처받고 시험드는 것은 어떤 과거였던 남편으로나 아내로부터나 뭐 시어머니부터나 교회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는데 그때 그 상처는 별거 아니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것을 자꾸 가지고 있으면서 또 되뇌이면서 또 묵상하면서 즐기면서 또 다시 또 회복하면 다시 또 기억하면서 또 옛날에 10년 전 20년 걸 자꾸 떠올리니까 이게 점점 무거워지는 거야. 처음에는 별것도 아닌 것이 시간이 갈수록 무거워져가지고 나중에는 아 별것도 아닌 게 막 큰 사건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도 안 나오지 뭐 별일 다 생기는데 그걸 심리학에서는 말하기를 2차 상처라고 불러요. 1차 상처는 처음 받은 건 대부분이 별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꾸 시간이 가면서 자꾸 상처를 만들어내. 그 2차 상처라는 거야. 그걸 만들지 말라는 거야. 그걸 그러니까 그때 잊어버려야 돼.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다 잊어버려라. 분을 내게도 해가 지기. 이건 명언인 게 그때그때 다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면 늘 새로워지는 거야. 아침마다 새롭단 말이 뭐냐. 그 전날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로운 거야. 그 전날 걸 가지고 있으면 새로워질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전날 상처를 받고 분노가 있어도 그날 다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니까 매일 아침마다 새로워진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멘. 주의 성실하심이로 소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떤 경우든지 교회에서 시험 들지 말고 그 시험이 오거든 다 넘기고 옆으로 넘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자유인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믿음 생활 잘하고 그래야 교회도 부흥하고 나라와 민족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는데 이 찬양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교인들이 알아요? 그럼 한번 불러봐.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노래인데 이건 아무 교회나 부른 게 아닌데 우리 교회도 잘 몰라. 한번 불러봐요. 가사가 좋아서 부르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찬양을 한번 우리 신앙등교의 새로운 부흥을 위하여 이 신앙 고백이 되도록 우리가 이걸 한번 불러보는데 이것을 한번 마음으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보는데요. 우리 다 나왔죠? 옳지. 다 한번 자 일어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잘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가 됩시다. 마음을 닮아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신앙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말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주님 나요로 하여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이 시대에 신앙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장로님들에게 영력과 체력과 건강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사랑하는 구역장들에게 양떼를 돌보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신앙동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우리 모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며 교회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동 교회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부흥 집회를 열게 하시고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바로 교회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교회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값으로 사신 거룩한 교회 하나님 이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이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선포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이 솟아나는 교회 예수님이 명령하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를 순종하고 복종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따르게 도와주시며 목자들이 양떼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거룩한 작은 목자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교회 침체 시대 신앙동 교회는 빛과 아버지 이 횃불을 비추어서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는 아름다운 영적 등대가 되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꿈꾸고 소원한 것들을 다 이룰지어다.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등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69년 동안 하나님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6.25를 지나 보릿고개를 지나 어려운 시대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신 수많은 선배들의 눈물과 땀과 겸손과 기도 때문에 이 교회가 여기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 겸손과 기도와 믿음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그저 아름답게 서 있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임을 믿사오니 이 교회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곧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곧 교회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회자를 감독자라 알고 순종하고 복종하게 도와주시고 후원하게 하시고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시며 세우신 장로님들이 목양 장로가 되어서 양떼를 사랑하는 지혜로운 장로님들 능력 있는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구역장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양떼를 선한 목자처럼 지켜내고 봉사하고 살려내는 거룩한 작은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어린이들을 생명처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 되는 이 시대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 신앙등 교회는 빛과 소금이 되어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는 아름다운 영적 등대가 될지어다.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횃불이 될지어다.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